만나면 좋은 친구 MBC. 보자 이번 주 스케줄이 이날도 이랬고 전날도 이랬고 와 올여름 진짜 일을 한다고 이 봄날은 놓쳐버렸네. 어쩐지 기력이 없더라고요. 남은 여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어제 특별한 보양식이 없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올여름 여러분 더우셨죠?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관리에 소홀하셨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여름 기운차게 보낼 수 있는 특급 보양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함께 먹으러 가시죠. 제가 찾은 곳은 부산시 북구에 위치한 삼계탕 전문점. 오! 이분이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아 뭔가 신뢰가 가요. 사장님 기다려요. 가게 안을 들어가자 눈길을 사로잡는 한약재들이 다양했는데요. 진열대엔 고급 약재들이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약재네. 오, 백화차, 연잎. 맛집을 인정하는 건 바로 손님들이죠. 여기가 바로 우리 동네 찐 삼계탕 맛집. 맛이 어떠세요? 다음에 꼭 부모님을 한번 모셔와서 내가 이렇게 대접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를 그런 맛이 좋대요. 건강해지는 느낌의 맛? 그 자연의 맛?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이 다 제가 알기로는 약초를 캐서 직접 캐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진에 있는 그분이시네. 아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근데 어떤 맛집인 거예요? 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약초 30가지 이상 가지고 그리고 또 직접 채취한 산삼을 가지고 저희들이 삼계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에 들어가는 약 30가지의 와, 자연산 약초들. 대박, 진짜. 몸에 좋은 약초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뾰로롱. 이렇게 많은 약재들을 어떻게 가져오세요? 산삼을 재배하는 산이 있어요. 강원도에. 산삼도 거기서 직접 채취를 하고 뭐 자연삼도 다른 산으로 뭐 지리산도 가고 강원도 쪽으로 많이 움직여요. 아니 그러면 저는 이건 알 것 같아요. 산삼. 예. 이거 어떻게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와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별로 안 쓰는데요? 단맛이 좀 납니다. 겨울에는 더 단맛이 더 납니다. 확실히 끝맛이 단맛이 나네요. 오 몸에 뭔가 힘이 나요. 그럼 이걸로 이제 삼계탕 먹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해주세요. 삼계탕 예. 해주세요. 한 그릇. 소문난 삼계탕 맛집 그 비결은 다양한 약재가 들어간 이 육수. 우와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네네. 이렇게 삶는 건가요? 네 이래서 12시간씩 구워요. 12시간이요? 12시간 구워야 돼. 가게에 불이 꺼진다 생각하면 안 돼요. 불이 안 꺼진다 생각하고 12시간씩 구우는 거예요. 최고급 삼계탕을 향한 사장님들의 열정! 30가지의 약초를 넣고 긴 시간 육수를 구워내는데요. 진하게 우려난 육수를 뚝배기에 담고 산삼 한 뿌리와 대추 고명으로 마무리하면 여름철 보양식 대표주자 프리미엄 삼계탕이 완성됩니다. 와... 삼계탕이 왔습니다. 약재가 30여 가지가 넘는 약재가 들어간 아주 담백한 육수 맛이 기대가 되는데 한 입 먼저 먹어보죠. 뽀얀 국물부터 한 입 먹어보는데요. 단전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인데요, 지금? 소금 간은 안 해도 간이 맞아, 신기하게. 이제 뜯어야죠. 오동통한 닭다리를 향해 돌격 앞으로. 한약재의 그 맛이 깊숙이 좀 박혀 있어요. 끝까지 계속 입에 씹을 때까지 계속 그 맛이 나네요. 정말 살코기가 부드러웠습니다. 삼계탕 속 푸짐한 재료들, 찹쌀죽과 보약 같은 국물 한 입 하면 원기 회복은 물론 잃어버린 입맛까지 돌아왔습니다. 후식으로 수제 양갱과 한방차까지 나왔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 먹었는데 뭔가 왕이 된 것처럼 대접받고 가는 기분입니다. 식전에 산삼 먹었죠. 맛있는 삼계탕 먹었죠. 거기다가 이런 양갱이의 디저트까지. 와, 이 집은 삼계탕 찐찐찐찐찐 맛집 인정! 특급 보양식 그 두 번째 맛집을 위해 찾아간 이곳은 부산시 서구 아미동입니다. 보양식을 먹으러... 오, 뭐야? 오 보양식으로 타조 신박한데 일단 올라가 볼게요. 와 아 타조 오 잠시만요. 이야 진짜 타조네. 사장님이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 옹기회복을 좀 하러 왔거든요. 네. 이 타조 요리는 좀 생소한데 보양식으로 타조 많이 먹습니까?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예. 지금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타조 고기 자체가 프리미엄 건강육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다르길래? 일단 타조 고기는요, 철분 함량이 많고요. 그리고 천연 호르몬인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풍부하고, 네, 지방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는 소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좋네요. 타조 요리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지는 가게였는데요. 주방에선 타조 요리가 한창입니다. 와, 아니 지금 맛있는 냄새 나가지고 제가 주방에 들어왔는데요. 네. 이 타조 고기를 제가 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어떻게 공수를 하신 거예요? 지금 경남 고성에서 저희 남편이 타조를 사육 중에 있고요. 농장에는 대략 7, 80마리 정도의 타조가 사육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한 1년 5개월 정도 키운 타조를 이제 도축을 해가지고 식당에 데리고 와서 이제 고기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공수하시는 거구나. 네. 그러면 이제 요리할 때는 어떤 부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리할 때는 이제 타조가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다리 쪽에밖에 없기 때문에 다리 쪽 살만 이용하고 있고요. 그게 한 20kg 안으로만 나오고 있어서 아주 귀한 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타조 고기로 만든 육개장입니다. 이 집만의 양념에 각종 버섯, 채소를 볶아넣고요. 타조 사골액을 넣어 만든 국물에 쪄낸 타조 고기를 넣어 보글보글 끓이면 완성이 됩니다. 이어서 타조 불고기 버섯 전골, 비법 양념에 재워놓은 타조 고기에 다양한 채소와 이색 버섯, 그리고 황칠나무 진액을 넣어 끓여 먹는 음식인데요. 두 가지 타조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야,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타조 요리 한상. 우후. 아니, 어떤 요리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저희 매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타조 고기 사골 육개장입니다. 네, 요거는 황칠나무 타조 불고기 버섯 전골입니다. 이름 기네요. 황칠나무 예. 타조 불고기 버섯 전골. 예, 한마디로 이름이 길다시피 이제 몸에 좋은 건 다 넣었다 보시면 돼요. 예. 아, 진짜 오늘 영양식 한상이네요. 먹어볼게요. 네, 기대 가득 먼저 타조 고기가 들어간 육개장을 한 입 먹어봤는데요. 와, 맛있다. 국물 한 입에 두 눈은 번쩍. 부드럽네. 질기지가 않아요. 뭔가 뭐랄까요? 여러 가지 건더기랑 고기 맛이 참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될까? 부드러운 데다가 또 진한 그 고기 맛이 느껴져서 좋네요. 몰랐는데요. 와, 이 타조 고기 맛있더라고요.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거지. 아. 황칠나무 진액과 몸에 좋은 재료 팍팍 들어간 타조 불고기 버섯 전골 맛도 일품이었는데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질리는데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전골도 대박이네요. 일단 황칠나무의 그 향과 버섯의 풍미, 거기다가 이 타조 고기의 쫀득한 식감까지 그냥 왕이 된 듯한 기분?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보양식으로 지대로네, 찐이네. 여러분, 올 여름 너무 무더웠잖아요. 남은 여름도 든든한 보양식 먹고 힘내세요. 으아, 남은 여름 조금 특별한 보양식을 찾으신다고요? 맛과 건강 모두 책임지는 특급 보양식으로 남은 여름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갈게요, 사장님들. 화순의 끝자락, 선왕산과 광덕산에 둘러싸인 봉화마을. 오, 물소리도 들려오고 산세 좋고 여기서 휴양하면 되는 건가? 어, 저기다! 봉화산촌 생태마을!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문지기도 아니시고 여기 앞에서 계시네. 누구세요? 여기 봉화산촌 생태마을 사무장 최원규입니다. 아! 사무장님이시구나. 예, 예. 정말 황금 같은 휴가를 이곳에서 예. 보내려고 왔거든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저 잘 찾아온 거 맞죠? 아이고, 잘하셨죠. 아, 여기가 또 그렇게 체험거리가 많다면서요. 예예.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여기 오면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철 채소들을 직접 수확하는 농촌 체험부터 물놀이, 요리까지. 와, 사계절 내내 알차다 정말.
자, 그러면 저도 오늘 체험해보면서 재미나게 쉬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밌고 맛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사무장님 믿고 저 휴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가자, 내 휴가요. 너에게 반납하겠다, 봉하마을아. 첫 번째 순서는 옥수수 따기. 봉하마을 특산물인 만큼 기대가 되는데요. 아, 옥수수 밭에 갈 거예요. 여름에 제일로 맛있는 과일이라면 옥수수가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가시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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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나 옥수수 너무 사랑한대. 맛있는 옥수수를 생각하니 춤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옥수수야, 내가 간다. 옥수수를 따면 이 망에다가 담아서 집으로 가져갈 겁니다. 뻥치게 담아서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죠? 네, 많이 따세요. 아,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네, 네. 갖다 버려야겠다. 욕심 가득 따려고 보니 잠깐, 옥수수는 어떻게 따는 거지? 옥수수를 딸 때는 옥수수 대를 잡고 우측에다가 잡고 좌측에는 이렇게 꺾으면 옥수수가 따져요. 그래서 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 가득 채우면 되겠습니다. 예. 옥수수 대를 잡고 오, 옥수수가 딱 잡아도 실하네. 반대로 쫙 해서 오, 이런 거 봐봐야 돼. 이거 제대로 이거 여물었는지 한번 봐봐야 돼. 이거 옥수수가 한번 봐보자. 우와! 우와! 딱 봐도 알이 통통하니 괜히 특산물이 아니네요. 사무장님! 아니 이거 무슨 옥수수예요? 뭐가 이렇게 옥수수가 좋아요? 얼룩이 옥수수예요. 네. 이것이 여기서 찰지고 여름에는 제일 맛있는 옥수수가 얼룩이 옥수수라고 그랬습니다. 아, 예. 얼룩이 옥수수예요? 예, 예. 아니 근데 옥수수 대 옥수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알곡이 잘 차기 위해서는 하나만 키워야 이렇게 옥수수가 크고 맛있게 찰지게 익습니다. 한 줄기에 하나씩 키우는 건 봉하마을만의 비법. 영양 듬뿍 받은 만큼 옥수수가 어우 제 팔뚝만해요. 이모 옥수수 줄게요. 알겠어. 예쁜 다솜이한테 옥수수 줄게요. 이때 등장한 어마어마한 실력자. 눈빛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니 옥수수를 딸라고 보면 옥수수가 없길래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바로 범인은 저기에 있어. 한결이, 한결이 여기 나오세요. 한번 본인이 딴 거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우와, 우와 무겁지? 우와 이제 무거우니까 내려놔야 돼. 아니 몇 살이에요? 6살이요.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최한결이요. 최한결. 아니 옥수수 따기 달인이에요. 아니 옥수수를 왜 이렇게 잘 따요? 옥수수 따기 재밌어요? 네. 한결아 옥수수 따는 게 뭐가 재밌어요? 옥수수 따는 게 재밌어요. 와 옥수수 좋아해요? 네. 옥수수 얼만큼 좋아해요? 옥수수 많이 좋아해요. 들어준다 그래도 안 필요 없대요 도움에. 밭에서 땀 쫙 흘렸으니까 이제 신나게 놀아볼까요? 아, 이렇게 요염한 준비 운동 보셨습니까? 여기 와서 나 새로운 경험 되게 많이 하네. 여름 휴가에 물놀이는 필수잖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마을에 멋진 수영장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물이 얕아서 아이들이 놀기에 딱 좋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 이런 게 진정한 휴가 아니겠어요? 아, 옥수수 간식이 왔습니다. 물놀이 뒤에 먹는 옥수수라니 얼마나 맛있는지 다들 아시죠? 직접 딴 거라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맛은요 그냥 옥수수 맛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야, 진짜 달콤하면서도 쫄깃하면서도 잊지 못할 최고의 옥수수 맛이다. 힐링이 이런 게 힐링이지. 행복하지? 맛있지? 다음 체험은 강정 만들기.
강정은 할머니 댁에서 자주 먹었었는데 여기선 제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쌀, 참깨, 들깨, 꼬박, 종자, 땅콩 이런 것들을 재료로서 여러분이 그 한가 만들기, 강정 만들기를 할 거예요. 와, 물려 끈적끈적. 엄청 많이 들어간다. 물엿에 다양한 재료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금세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서 아이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답니다. 하트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하트는 힘든데요. 하트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 네모난 강정만 보셨다고요? 여기선 하트나 별처럼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강정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다솜이는 무슨 모양? 별 모양! 이모는 하트 모양!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강정을 만들었습니다! 짜라라! 어땠어요? 다솜이 재밌었어요? 얼만큼 재밌었어요? 크게! 이모! 역시 강정은 하루 만들어서 먹으면 진짜 맛이 100배는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하트 강정이라니. 눈에서 하트가 나올 것만 같아. 짱 맛있어. 봉화마을에선 저녁 식사도 특별합니다. 야외에서 먹는 바비큐. 이런 게 낭만 아니겠어요? 야, 이제 산촌 생활했고 이 바비큐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예, 맛있게 드시라고 바비큐를 직접 구우고 있습니다. 와, 진짜 최고의 저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맛있는 저녁이 될 것만 같습니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예. 와, 진짜 맛있겠다. 신선한 채소 위에 고기 한 점. 혹시 여기가 천국인가요? 쌈 하나에 채워지는 봉화마을의 추억. 이렇게 완벽한 휴가는 난생 처음이야. 체험도 많이 하면서 이제 저희도 뭐 몰랐던 것들, 이제 서울에 사니까 몰랐던 것들 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의미 있던 거죠. 도시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던가요? 네, 도시의 스트레스는 싹 날려보내고 이제 또 올라갈 준비를 해야죠.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체험하고 편안히 힐링될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여기 화순 강추합니다. 도심에서 만날 수 없는 힐링 가득한 농촌 여행. 아이들에겐 새로운 경험을, 어른들에겐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계절 체험거리가 한가득한 봉화 산천 마을로 놀러오세요. 휴가가 아깝지가 않아요. 잔잔한 호수 위에 마치 그림을 그리듯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유히 물살위를 이끌어지는데요. 수상스키도 좋고 놀이기구도 좋고 출렁이는 물살과 하나가 되는 시간. 환상적인 수상레저가 여러분의 더위를 날려드립니다. 하루호로 떠나보시죠. 화천군과 양구군에 걸쳐 있는 거대한 호수 하루호. 산 속에 바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하루호 물맛을 제대로 보겠다고 찾아온 신진 리포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물이 맑아요? 아, 여기는 북한강 첫 줄기 삼류층이다 보니까 제재하는 곳도 많고 배도 없고 기름 유출 같은 게 없어서 아주 깨끗합니다. 아,
근데 여기는 옛날에 다람쥐를 정말 키웠던 곳. 그래서 방앗이다. 다람쥐를 키워서 수출하고 그걸 했던 곳인데 이제 물을 빼면 물을 빼면 땅이 이어져. 저기 이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다람쥐를 키우다가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다람쥐가 도망간 거야. 운전을 좀 한번 해볼까요? 아, 좋아요. 저 면허도 없는데 제가 운전이라니. 참 쉽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전 게임은 좋아하거든요. 그 느낌 살려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련된 전문가와 함께 보트 운전에 도전해본 신진 리포터. 옆으로. 오, 잘하네. 사장님 어때요? 아, 잘하고 있어요. 자, 신선한 장면. 아, 항상 뭐가 있는지 보고. 다시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또 어디서 해보겠어요, 제가. 신기한 경험입니다. 아, 일단 너무 시원하고, 와, 가슴이 뻥 뚫려요. 최고! 잔잔한 호수 위에 하얀 포말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진짜 도전은 바로 지금부터. 하루호의 물맛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호에서 즐기는 수상 레포츠. 신진 리포터, 잘할 수 있을까요? 이야, 진짜 멋지시네요. 마지막 마무리 동작까지 완벽합니다. 저희는 이제 물이 엄청 깨끗하고 경치가 좋고 그다음에 저희만 혼자 빠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여자분들 특히 물이 좋아서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여기서 와서 초보 배워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여기 찾아주셔서 한번 못 입고 오시는 분들 참 감사하죠. 북한강 최상류,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찾아서 매년 찾아오는 손님들이 나는데요. 하루호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우아한 질주. 한번 타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진짜 좀 물줄기를 가르며 아름답게 오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이고, 부끄럽네요. 아, 어떻게 타면 저렇게 잘 탈 수 있는 건가요? 아, 우선. 좋은 코치님 만나서 코치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면 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수상 스키를 좋아하는 제 마음과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와. 네. 우선 이거를 타면서 잘 안 된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네. 나는 이렇게 재밌는 걸 즐기는 멋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 수상 스키를 타시면서 네. 좀 좋은 영향을 받은 게 또 있을까요? 좋은 영향이요. 우선 몸이 너무 건강해지고 수상스키 열심히 타고 나서 밥을 먹으면 밥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니까 또 친목도 좋아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잘할 수 있는 취미가 생겼다는 제 자부심도 생기고 하루 자체가 물이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맑고 그리고 지금 되게 풍경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스키를 타면서 이런 자연을 약간 만끽할 수 있는 네. 그런 약간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전 서울에서. 서울에서 네. 화천까지. 네. 와, 수상 스키를 타기 위해. 네, 그만큼 매력 있는 곳이라서, 예, 네, 뭐, 아무리 멀어도 이렇게 주말이고 뭐 평일이고 쉴 때마다 계속 와서 열심히 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진 리포터도 배워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지상교육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강사님이 보트가 돼 신진 리포터를 이끌어주는데요. 어째 불안불안합니다. 이 웨이크보드는 섬세한 중심 이동이기 때문에 중심을 한쪽으로 쏠리면 넘어져요. 아. 그 상태에서 물이니까 여기는 바닥이니까 밟히는데 물은 밟히지가 않잖아요. 아. 아주 천천히 일어나요. 네. 이런 식으로. 머리, 가슴, 허리로. 일어나세요. 머리, 가슴, 허리, 왼발. 그렇죠. 잘했어요. 너무 많이 기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잘했어요. 자 이제는 물에 들어가서 합시다. 와! 박수가 아니. 설명은 잘 들어요 제가. 설명은 진짜 잘 듣는데 또 물에 들어가면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드디어 파루호에 몸을 내던진 신진 리포터. 자, 비 옵니다. 천천히. 기다려. 열어서 기다려. 자, 일어서 천천히, 천천히. 왼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수상 레포츠가 처음이라는 신진 리포터. 강사님의 말씀대로 몸을 움직여 보는데요. 쉽지 않죠? 아니, 그런데 한 번에 성공? 비록 넘어져서 물은 먹었지만 이렇게 한 번에 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왠지 잘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주 잘했어. 뜬 거야, 뜬 거. 한 번 더, 한 번 더. 돌릴 때도 천천히 돌렸어야 되는데 힘이 좀 들어갔지. 그러다 보니까 물에 중심이 안 맞았던 거야. 천천히 섬세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너무 힘써서 돌리려 하다 보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물맛이 어때요? 물맛이 치깁니다. 다시 뒤집어봐요. 그렇지. 이제 그 손을 놓고 손을 놓고 가만히 뒤로 기대려. 하루 물맛을 제대로 맛보고 다시 한번 도전. 오, 성공, 성공. 멋지다 신진, 잘한다 신진. 물에 대한 공포심을 버리고 강사님의 말씀에 따라하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데요. 짜릿한 쾌감과 스릴에 한여름 더위를 날립니다. 자세 제대로 나오는데요. 어땠어요, 감독님? 진짜 대박이었죠? 너무 시원했고, 아, 진짜 일어났을 때 쾌감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 진짜 처음에는 다리가 너무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팔도 막 너무 버들버들 해가지고 절대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고, 일어나니까 그야말로 아, 진짜 완전 쾌감 대박입니다. 부서지는 물살을 가르며 물 위를 달리는 웨이크보드의 매력을 만끽한 신진 리포터. 맑고 깨끗한 물과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파루호에서 여름 더위를 제대로 날렸는데요. 10월달까지 즐길 수 있다는 파루호 수상 레포츠.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보내기 아주 충분합니다. 스트레스도 더위도 안녕! 양양군 현북면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양양 현북면 쟁진동 길에서 산채 및 약초 농원을 하는 이목회자 박인식입니다. 제 고향은 울릉도고, 울릉도에서 올라와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군생활하고 건축 쪽에 그 꿈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귀농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왜 연고도 없는 양양을 선택한 걸까요? 양양은 바닷가 쪽이 있고 양양이 또 기온이 약채 재배라든지 산초 재배의 기온이 맞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17년 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서 나무도 좀 심고 산책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가지고 슬슬 준비를 하다가 이제 한 16년도에 이곳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는 연고가 없어가지고 잘 데가 없었지요. 이제 산을 사가지고 텐트 치고 2, 3일석 약초도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도 전지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지요. 이제는 어엿한 임업 후계자가 됐습니다. 약초를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도라지, 더덕, 뭐 만삼, 봉삼, 뭐 이렇게 단삼 이런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나무로 따지면은 그 황칠나무라는 것이 그 강원도 이 추운 쪽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4년 전에 시범 재배를 해서 지금은 이제 해남에서 300주 정도가 한 4년 됐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마가목 나무는 저 울릉도에서 많이 그 약용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만 주 정도를 산에 직지하고 있고요. 이제 마가목을 열매가
따가지고 열매도 팔기도 하고 이제 당금주 술도 팔기도 하고 말라서 차로 파는데 그 당금주라든지 이런 건 하지 않고 열매만 팔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은 산마늘 그 일명 이제 그 맹이나물이죠. 요즘에 이제 그 암에 좋다 그래가지고 산마늘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는 산마늘이 상당히 많이 이제 생산이 되었고 울릉도에 되는 것을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럼 울릉도 기호하고는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울릉도에서 뿌리를 사고 실을 사다가 많이 이렇게 심었습니다.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뒤면은 어마어마한 물량이 몇 톤씩 앞으로 산마늘이 이제 생산이 되고요. 능계성마도 많이 심었습니다. 여기도 한 몇천 줄을 심었고 곰치도 많이 심고 예 그래 심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소득이 연소득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한 3천에서 3,500. 그런데 앞으로 목표는 한 3, 4년 뒤에는 한 1억 5천에서 2억까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산에 뭐 양나무와 약초와 그 다음에 산채가 많이 심겨져가 있습니다. 서울과 양양을 오가며 귀농 준비를 해왔던 박영식 씨. 찬란한 인생 2막을 꿈꾸던 어느 날 예고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불이 나서 사네요. 불이 나가지고 산도 다 타고 뭐 아주 군인도 출동하고 헬기도 동원되고 뭐 공무원들도 많이 나오고 그 불이 끝난 다음에 또 3일 있다가 또 불이 났습니다. 예, 그때 또 힘들었고 한 6개월 있다가 또 불이 났어요. 네, 이 산에 불이 세 불이 나는 산입니다. 예. 뭐 눈물밖에 안 나오죠. 저는 신앙인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젤롱이 이제 감사한 것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하죠. 불이 타고 나면 나무를 심어 가꾸면 되는데 단지 이제 인명피해 없이 그래 잘 진압이 돼가지고 주민들도 많은 협조하여서 잘 정리가 돼서 참 감사하죠. 다시 일어선 그는 이곳에 힐링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집사라는 금광과 또 지인들의 도움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옥집을 지어가지고 지인들이 내려왔을 때 휴양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며칠 쉬어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옥집을 지었지요. 지역 사람들이 그러기에는 너무 집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집이니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이 휴양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룹 어떻게 되냐 그런 이제 지역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황도방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몸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황토가 사람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좀 방에 들어가 자고 일어나면 깨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본체도 황토를 해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을 때는 여기 와서 그냥 며칠씩 아니면 한 달씩 쉬었다가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황토를 하고 아 잘했다. 이제 왜 집사람이 건강이 좋아지니까 그게 참 감사합니다. 저희 참 짓기를 잘했다는 그런 보람이 있습니다. 예. 참 저 만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육지에 나와가도 뭐 우리가 살 집이 없어가지고 사글새 방 살면서도 불만 하나 없이 항상 나를 믿고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저리 병이 생기다 보니 앞이 캄캄했죠. 뭐 40대 후반에 몸이 아파서니 항상 집사람한테는 지금이나 앞으로는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양양에 이렇게 이제 집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집도 마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몸도 좋아지고 그러니 앞으로 이제 건강이 빨리 회복돼가지고 오래오래 같이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시면 바람입니다. 그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이모 순이 나 만나가 고생 많았다. 참 보잘것없는 나 만나가지고 신앙 하나 가지고 우리 하나님으로 맺어줬는데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 옛날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더 내 당신
사랑하고 서로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여보 사랑해. 이 날씨 뭐죠? 날 잘못 잡았는데요. 와, 아니 감독님 이런 날씨 운동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 무슨 오늘 그 MG 트렌드 운동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아 이런 날씨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씨예요? 네. 아니 어딘데요? MG 트렌드 따라잡기는 어느 날씨든 상관없다는데 어디로 가신 겁니까? 아 감독님, 아 뭔지 알았다. 요즘 MZ들이 좋아한다는 그 피트니스, 헬스장 말씀이시죠? 헬스 하면 또 요즘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하, 제가 또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하고 있어서 진짜 한번 찢어? 근데 헬스장이 아닌가? 와, 아니 이게 뭐예요? 아, 지금 실내에서 테니스 치고 있는 거예요? 윈블던 못지않은 열기 내뿜는 동네 실내 테니스장. 마음 많은 조코비치와 사라포바로 테니스 열정이 뜨거운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근데 진짜 밖에서 보니까 아니 저는 네. 원래 테니스가 실외에서만 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칠 수가 있네요. 밖에서 운동하면 얼굴이 많이 타고 막 너무 땀도 많이 나고 이제 예. 그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이제 실내 테니스 같은 경우는 오시면 얼굴도 이제 뭐 타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원하기 때문에 요새 같은 경우는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테니스를 치면 좋은 점은 또 어떤 점이에요? 아, 테니스를 치시면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일단 몸으로 한번 느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좋다 가야죠. 처음에는 뭐부터 배워요? 요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공을 세게 치고 싶으셔서 멋지게. 이제 많이 네 그래서 세미했던 그립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립을 보시면 정 가운데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이게 세미했던 그립입니다. 이게 준비 자세예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를 하면 오른발 왼발을 틀면서 테이크백이 되고 그 다음에 왼발이 나오고 하나 둘 셋 쉽게. 제법 잘하는데요. 셀프 만족도 100% 달성. 사이드 스텝 밟으며 민첩하게 움직여 공을 받아치는 연습. 손과 발 호흡 베리 굿. 오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솔직히 테니스의 신동 아니에요? 신동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 좀 하는 이 청년 훈련 욕심 나는데요. 테니스 필 충만하게 타격감 좋은 오늘 지난해 14세로 윈블던 깜짝 우승한 조세혁 선수 동네 형으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 제가 그만. 지금 이 땀 보이시나요? 와, 정말 시작한 지 10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운동량이 장난 아니에요. 와, 아 정말 다이어트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테니스 치면은 그냥 살 쫙 빠질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즐기는 테니스 열풍. 국내 테니스 인구는 60만 명. 스포츠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패션도 예쁘죠? 귀족 스포츠에서 이젠 접근 편한 운동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텐션이 너무 좋으신데.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아까 봤는데 네. 너무 잘 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배운 지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테니스란 운동이 전신 운동이 되기 때문에 체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테니스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같이 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정말 튼튼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다이어트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테니스는 열심히 뛰어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테니스는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아까 테니스 하는 모습 보니까 네. 그 기압을 넣으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기압요. 네, 제가 샤라포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 코치님이 또 지도해 주신 대로 열심히 배우면서 기압을 넣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확실히 기합이 장난 아니시네요. 네, 그렇죠. 너무 좋죠. 네, 아 그러면 네. 저도 방금 전에 테니스 네. 열심히 배우고 내려왔는데 네. 혹시 저도 같이 쳐도 될까요? 오, 그럼요. 저희랑 같이 쳐주시면 너무 좋죠. 그럼 저희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오, 좋아요. 네. 화이팅! 우리 동네 사람 US 오픈 혼합 복식 대회. 포핸드 성공. 경기가 재밌는데요. 테니스는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며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건강 스포츠. 실력 떠나 함께 치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활력을 주는 이 운동 정말 매력 있습니다. 아, 지금 저렇게 비 오는 날씨에 이렇게 실내에서 테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저 이미 거의 1시간 넘게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정말 앞으로 저도 등록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야, 진짜 많은 분들 꼭 예, 주저하지 마시고 테니스 꼭 등록하세요. 정말로 너무 재밌고요. 네, 뽀송뽀송하게 씻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핫한 트렌드 쿨한 도전. 이젠 수영장으로 갑니다. 보셨나요? 제 수영 실력. 마린 보이죠? 근데 뭐야?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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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영장에서 이렇게 잠수복 입고 혹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기 잠수풀에서 프리다이빙 같이 하고 있어요. 아, 프리다이빙이요? 혹시 프리다이빙은 일반 다이빙이랑 어떻게 달라요? 프리다이빙은 장비 없이 물속을 유영하는 거예요. 더 자유롭고 편하게 놀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생소해도 유럽에선 이미 인기 스포츠. 아, 해녀가 원조인가요? 아무튼 최근 2030을 중심으로 인기라는데 꾸준한 트레이닝으로 바닷속 자유를 만끽하는 프리다이빙 매력에 풍덩 빠져봅시다. 일단 안전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전수칙은 여기 철 구조물들이 있어서 부딪히거나 발이 베일 염려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다녀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릴렉스. 릴렉스. 네, 가장 편안하게 호흡하는 거. 그건 준비호흡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호흡을 가득 담는 거. 네. 그렇다면 호흡만 잘 지키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퀄라이징, 압력 평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귀가 먹먹해지는 것이 압력이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물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코를 잡고 네? 코에 바람을 넣는 겁니다. 지그시 천천히. 이렇게요? 네네, 맞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귀가 아프면 바로 물에서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좋습니다. 네. 꼼꼼하게 슈트 갖춰입고 잠수를 위한 마스크와 스노클도 착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배워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릴렉스, 긴장 완화예요. 자, 물속에 한번 담궈볼까요? 잠깐만요. 하나, 물에 떠있는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여유 있는 저 모습, 단번에 성공하는 건가요? 선생님, 그 수경 안으로 물이 들어온대요? 그 초보자분들이 마스크 안에 물이 들어오는 이유는 거의 90% 이상 코로 숨을 내쉬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으로만 숨 쉬는 거가 익숙지 않으셔서 그런 거라서 숨을 코로 내쉬지 않게 그것만 조금 조심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빠르게요. 처음이라 미숙해도 배우는 재미가 있는데요. 발 앞에 숙련된 강사님의 시범. 로프 잡고 하강했다가 다시 올라오기. 진짜 자유롭고 유연한 모습인데 수영장 잠수풀에서만 봐도 왜 이리 멋지죠? 선생님 진짜 너무 멋져요. 정말 너무 여유롭게 내려가신 분 보니까 정말 마치 약간 이렇게 하나 물고기 같으세요. 그렇습니까? 네. 영래 씨도 같이 한번 내려가 보시죠. 알겠습니다. 무섭네요. 그래도 도전!
전문 지도자의 의지에 용감하게 도전. 처음 해보는 거라 긴장되고 떨리는 거 당연하죠. 생각 깊어지시면 점점 더 힘드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제 목소리 따라오세요.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힘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오, 로프 잡기 성공. 역시 운동 DNA. 잘 내려가나요? 보는 사람도 긴장되는데요. 아, 역시 초심자가 한 번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죠. 확실히 굉장히 어렵네요. 네. 내려갔을 때 느낀 점이 이퀄라이징이 제대로 안 돼서 네, 그래서 귀가 계속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 완화, 자꾸 릴렉스 하라고 한 이유가 힘이 좀 빠진 상태에서 코를 잡고 지긋하게 불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편하게 돼요. 퇴근하고 하나 둘 모인 동호회원들의 잠수가 시작됐습니다. 물속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다이나믹 기술. 정말 멋지죠? 프리다이빙은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데요. 함께 즐기며 서로의 상태와 안전 확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버디와 함께하는 운동이랍니다. 아니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정말 이 수영장을 누비는 한 마리 인어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이요? 네. 제가 그 사주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프리다이빙을 통해서 그 물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다른 운동에 비해서. 그리고 또 자기 이제 물속에서 핸드폰 같은 것도 안 하고 하니까 나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아쿠아리움 가신 적 있잖아요. 아, 네. 그 아쿠아리움을 제가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물속에서 날고픈 마음에 로프 잡고 도전! 했지만 실패. 또다시 도전했지만 역시나 쉽지 않네요. 이래봬도 몇 번은 연습이 더 필요한 훈련이라고요. 아이고 안 되겠네요. 생각만큼 쉽지가 않네요. 오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확실히 다음에 몇 번씩 와서 딱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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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MZ세대가 즐기는 스포츠 도전기. 배우는 것에 즐거움이 있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의 새로운 도전은 또 다른 세상을 보여줬는데요. 그 뜨거운 세상에 여러분도 입문해 보시죠.